교회의 본질은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교회 예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따라 모이는 장소로 그것은 믿음과 희망의 중심지입니다. 영성적 지도와 교육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여 기독교 믿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교사, 성직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영적으로 자아 실현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며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동시에 도전과 변화를 장려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영적 여정을 돕고 신앙생활의 근거와 지지체계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와 도움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돕고 지지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현물적인 지원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교회는 또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화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을 돌보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싸움을 지지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사랑과 관용, 인권과 공존을 강조합니다. 성찰과 영성적 성장 교회는 기독교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영성적으로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사와 선교 교회는 사회와 세계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고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신앙과 사회의 통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례와 의미 교회는 성례예배에서 진행되는 의신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의미와 기억을 제공합니다. 성찬, 세례, 결혼식, 장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장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며 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또한 사랑과 도움을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를 봉사하고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실천을 추구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은 다양한 문화, 국가 및 지역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 기원과 목표를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약속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고 신앙을 깊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영성적 성장과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